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얼굴에서 말년을 볼수 있다라고 됐는데, 자, 말년은 이제 얼굴 중반 이후를 말하겠죠? 자, 먼저 상근부터 나오는데, 먼저 좀, 얼굴 도면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얼굴 나이를 보면, 자, 산근이 41세여가 지리궁이라고 했죠. 지리궁. 여기서 이제 질병 같은 걸볼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연상이 44세, 수상이 45세, 준두가 48세, 그 다음에 요 관, 여기 이제 여기 관이죠? 이게 46, 47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여기가 턱이에요. 턱이.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턱이가 나오고요. 턱이 나오고 해. 여기가 아래 턱 해. 여기가 해 70, 뭐, 70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지금 이거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작나요? 자, 41세 상근, 40 연상 44세 수상 45세 준두 48세 관46 47 그다음에 여기 해 아래 턱에 여기 이제 이 나이대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상근을 보면 41세고요. 그 다음에 지리궁이라고 해서 건강 여부 운세 변화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상근 단절 백무성. 상근이 단절되면 100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즉, 상근은 요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이 부분인데 이게 상근이 끊어져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당, 마땅히, 한한다. 사, 분명. 죽을 때까지 한한다. 죽음이 분명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근, 단절, 백무성, 당, 한, 사, 분명. 상근이 끊어지면, 즉, 꺾어지면, 100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삶의 한계에서 죽음과 당면할 것이 분명하다. 응당 죽음이 한정됨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상근을 보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두가 이제 48세죠. 그래서 준두는 이제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든가 사회적 위상, 재물운을 가림하게 된다. 적절하고 둥글게 힘이 느끼는 꼴입니다. 이런 거 있는데 보시고 자. 연상이죠. 수상이죠. 자, 상근 연상 수상 준두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인데 우리 책에 보면 아니 이제 교재를 보면 아 물수자가 아니죠. 자, 숫자 목수 숫자가 됩니다. 자, 이 숫자죠. 그래서 연상 수상 준두가 구다 함께 구자죠. 다 함께 요기 일어나야 있어야 된다. 이제 기자는 우리가 앞에 소술용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 연상, 수상, 준두, 요 부분이 일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솟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과용, 지나칠 과자죠. 지나치게 용, 솟아 있으면, 방해한다. 아, 자, 얼츠, 그죠? 얼츠. 아이들, 자식을 방해한다. 해롭게 한다. 이 콧대가 일종의 우리가 보면 자기 그 중심이죠. 자기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가 너무 드높으면 이게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좀 방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부모가 너무 자기 자존심 강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 수상, 준두가 일어나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높이 솟아오르고 있으면 자식들을 방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비공, 콧구멍이죠? 비공, 코 비자, 구멍 공자. 콧구멍이 요 번쩍들 흔이에요. 번쩍들 흔. 그러니까 번쩍들 흔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콧구멍이 이제 너무 이렇게 빤히 다 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이 너무 위로 들려 있어서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박. 이게 이제 열불박자죠? 열불박자 맞네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번쩍 들려서 하고 그 다음에 콧집이 이게 살집이 너무 얇으면 재출입, 재물이 출입이 잦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콧구멍이 다 들여다보이면은 그 사람은 돈이 쉽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너무 안, 콧구멍이 이제 콧대가 준두가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콧구멍이 전혀 안 보이면 우리가 사람을 바로 봤을 때 콧구멍이 안 보이면 그 사람 재물이 안 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뭐하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쳐다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안 보이면 아, 저 사람 굉장히 돈을 잘안 쓰고는 사람이구나, 인색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 콧구멍이 다 드러나 보이면 아 쉽게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비공 흔박 재출입. 그래서 콧구멍이 번쩍 들리고 엷으면 재물의 출입이 있게 된다. 그리고 도 노가, 노가는 뭐예요? 늙을 집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난립, 세워지기가 힘들다. 돈이 다 나가버리면 집안 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콧구멍이 위로 들리고 살집이 얇으면 재물의 출입이 잦고 나이가 들면서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콧구멍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상대방을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면 아, 저 사람은 돈을 어느 정도 쓰구나. 그다음에 돈이 너무 콧구멍이 내려서 콧구멍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돈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자, 양관. 관은 아까 얘기라고 했어요. 관. 자, 46, 47세에서요. 한번 볼까요? 자, 관 46, 47세. 이 관이 이제 여기 좌측이에요. 남자 여자 반대예요. 자, 남자는 여가 저는 좌측이에요. 여가. 화면은 반대일 수 있겠지만 남자 좌측, 여자 오른쪽. 그러니까 여자는 여가 우측이 46세겠죠. 남자 여자 반대니까. 어쨌든 이 관이 46, 47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기, 높이, 너무 관이 광대뼈라고 하죠. 이게 너무 확 솟아 있으면 높이 일어나 솟으면서 불로골 뼈가 드러나지 않으면 발제 46, 46세에 발복한다. 근데 뼈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솟아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게 뼈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너무 광대뼈가 도사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뼈관인데 어쨌든 양관이 높이 일어나서 뼈가 노출되지 않으면 46세에 발복한다. 해당되는 나이가 46하고 47세죠. 그 다음에 광대뼈죠. 관골. 그 다음에 이는 턱이에요. 턱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자 요게 턱이 이쯤에 있어요. 턱. 예, 지각. 71세죠. 지각. 승장 지각인데 이게 턱이고 아래 해. 요게 해가 아래 턱 해요. 요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과 아래 턱. 입. 요, 유정. 모두가 정이 있어야 된다. 늦을 만자죠. 늦은 운이 차중분.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말년운에 해당된다. 우리 요 부분이 턱 아래가 말년운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이마는 아니죠. 이마는 초년운을 보는 거죠. 여기는 아래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턱. 그래서 관골턱, 아래턱 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것은 유적. 서로 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운. 늦은 운이 여기에 해당돼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자, 상금도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관 46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해가 여기 있고, 지각, 승장 61세, 71세, 수성, 입이 60세예요. 60, 61, 지각, 71, 해, 뭐 76, 77. 이게 보면 말년운이죠. 그래서 말년 아래턱이 사각형으로 두툼하게 생기면 말년운이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관상을 볼 때. 그래서 이 말년이 두둑하게 있으면 말년운도 좋고 또 자기가 부리는 사람도 해당돼요. 그래서 아래턱이 튼튼하게 돼 있으면 뭐죠? 부화복도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염수. 자, 수염. 수염이 맑고
이제 성길 소자 이게 이제 듬성듬성 성길고 성기고 혹 좋고 유력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수염이 너무 뾰족뾰밀뾰밀 있는 게 아니라 좀 듬성듬성 있고 맑고 듬성듬성 있고 좋고 그다음에 힘이 있으면 50리명익 50에 명, 이는 재물적인 이익이겠죠. 그 다음에 명예 그런 것이 더해진다니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할것 같아요. 재물과 명예를 더하게 된다. 명예를 더한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당 귀는 당, 해 어린아이의 해자죠. 해운 어린아이의 운에 해당한다라고 부족평 평가만 할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운 때만 본다라고 할 수가 없다. 노유 늙고 어리고 어리고 해도 제 정신 그 신이 신이 귀에 신이 있다는 거죠. 늙든 젊든 그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우리가 귀 한쪽 귀를 7세, 이쪽 귀 14세로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귀가 젊은 나이에만 어린 나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귀에 뭐가 있다? 신기가 신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귀를 보시면. 자, 1, 2, 3, 4, 5, 6, 7. 그쵸? 천륜, 천성, 뭐, 천곽. 자, 좌측기입니다. 이게 좌측기. 좌측기. 좌측기에,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우측기가 천륜, 인륜, 천지인에다 윤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자, 우측기. 8, 9, 10, 11, 12, 13, 14. 그게 14세까지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귀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운만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역시 귀에 정신이 있다, 귀에 신기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노유 나이 들고 유 어린이나 이 귀는 귀가 고 마를 고 이제 건조하고 마를 고자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되게 마르게 되면 필사 반드시 죽는다. 귀가 마르면 어린애가 됐던 늙은이가 됐던 노인이 되었던 마르면 죽는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오관이 정 바르고 대 크게 되면 백사성 100가지 일도 이루어진다. 즉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오관이 뭘까요? 이목구미비. 자, 귀, 목, 눈, 구, 입. 비, 코, 미, 눈썹 이게 오관인가 봐요. 그래서 오관이 바르고 크면 100가지 일도 이루어진다. 오로 다섯 가지가 노출되어 있으면 역초군 다른 무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다섯 가지 모두 뒤집어 있으면 이거 좀 아주 이상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오관을 이목구비비 이렇게 보면은 귀, 눈, 입, 코, 그다음에 눈썹으로 저는 봤는데 울 때라고 보신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오관이 드러나면 모든 일이 좋다. 그다음에 노출되면 뛰어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로 이 수와 이 형인 오로 이 다섯 곳이 드러나면 이롭다. 어디에 수와 화의 두 가지 형의 사람에게 이롭다. 수형의 인간 그다음에 화형의 인간에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육다 살집이 많은 거죠. 살집이 많고 피긴 이제 여기 이제 긴장할 긴자인데 이제 그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살집도 많고 피부가 탱탱하면 수, 목숨이 불령,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만하고 그냥 뭐죠? 이거를 이제 울퉁불퉁하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피부가
바짝 긴장하듯이 그렇게 있으면 이게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육다에 반대되는 거죠. 여윌 숫자니까. 여윌, 바짝 마른 거죠. 마르고 급하게 되면 피부가 땡기는 듯 하면 사, 죽음이 더욱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비만하다고 해서 빨리 죽고 여유에 따라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많고 피부가 그 붙어 있는 거, 긴장되어 있는, 이게 참 표현이 애매한데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팽팽하다. 이게 이 말이 있죠. 팽팽하다. 엄하다.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많으면 뚱뚱하게 되면 살이 탱탱해지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되면 피부가 팽팽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말라서 급하게 되고, 그러면 말라서 피부가 이 급을 이제 땡기듯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죽음이 더욱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시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쪄도 안 좋고 너무 말라도 안 좋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골조, 뼈가 거칠고, 그 다음에 살이 육중하고, 보, 걸음이 이경, 아주 가볍게 밟아요. 가볍게 걸어요. 그러니까 살 뼈마디가 거칠고 살이 육중하고, 그러니까 살이 찌고 걸음걸이가 가벼우면 도로 늙어서, 늙음에 이르러서 불안녕, 편안하지가 않다. 살이 찌면 살이 거칠고, 그러니까 뼈가 거칠고 살이 뚱뚱하고 걸음걸이가 가볍다. 걸음걸이가 좀 육중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이 찐 사람이 걸음걸이를 가볍게 할수 있을까요? 통통통통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어쨌든 이살 뼈마디가 거칠고 살이 찌고 걸음이 가벼우면 늙어서 편안하지가 않다. 기장, 기가 강장하고, 이게 장성처럼 그러니까 씩씩하고, 행동이 앙, 밝은 앙자. 그다음에 기가 웅장하고, 이제 웅장할 때 장자죠. 기가 웅장하고 행동함이 앙미, 눈썹을 약간 치켜들고 일자, 눈썹이 일자로 되면 문인 겸 무사. 문인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무사도 될수 있다. 즉,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될수 있다. 기가 강장, 씩씩하고,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눈썹을 치켜들고, 걸어서 일자로, 눈썹이 일자로 딱 되면, 이렇게 보름 초승달처럼 이렇게 둥그 웃음을 하는 게 아니라 눈썹이 딱 일자로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인 겸 무사. 문인과 무사를 겸할 수 있다. 어쨌든 기가 씩씩하면 뭐 당연히 그 다음에 무사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앙미, 행동도 굉장히 그 우리가 보무도 당당하게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면 당당한 거죠. 그리고 눈썹도 일자로 딱돼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인도 될수 있고 무사도 될수 있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될수 있다. 막어, 막은 없을 막자죠. 어디 어디에 없다. 청처, 맑은 곳, 맑은 장소에 신, 믿는다, 인기, 맑은 장소에 사람이 귀하게 된다라고 믿는 것을 하지 말아라. 즉, 맑은 곳에 있으니 귀하게 될 거라고 믿지 말아라. 고요, 외로울 곳자죠. 그 다음에 여절할 요자죠. 외롭고 여절함이 다인지, 다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즉, 너무 맑은 곳에선 고기가 안 살죠. 그러니까 맑은 곳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귀하게 된다고 믿지 말아라. 그것이 너무 맑으면 외롭고 여절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청박자요. 자,
청, 맑고 열불박자죠. 맑고 열분 것 열게 되면 요 여절하게 되고 지극히 지극하고 이 지극하고 유신 신이 있으면 신이 있게 되면 자 되기 이고 크게 되기는 하나 외롭다. 지극히 여기서 이 이는 and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함과 신이 있게 되면 지극함이 있게 되고 신이 있으면 말고가 좀말 애매하니까 이거 빼고요. 지극히 신이 있으면 매우 귀하게 될 것이나 고독하다. 그래서 너무 맑고 너무 맑은데 열부면 여절하고 그렇지만 지극하고 그런 신이 있으면 귀하기는 되는데 역시 외롭다는 거죠. 고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청하고 깨끗하게 맑게 생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너무 근데 그 대신 두툼은 상관이 없는데 막대 얇으면 요절하고 근데 지극하고 그 다음에 신이 있게 되면 귀하기는 되는데 고독하게 될 것이다. 귀하기는 되는데 고독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마거 탁처 자 반대되는 거죠 자 청처에 반대되는 거 마거 탁처 소인우 자 탁하게 탁처 탁한 곳에 이제 우리가 맑게 생긴 것도 있지만 탁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 관상을 봤을 때 맑게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런 탁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비웃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너무 맑으면 요절하고, 그렇죠? 근데 너무 맑으면 요절하고 또 맑으면 귀하기도 되지만 외롭게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탁하면 또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비웃지 말아라. 우스소자니까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비웃지 말아라. 부수 매어사 자 부귀와 수 오래 사는 것은 매양 늘그 말이죠. 어사 거기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맑게 그 얼굴에 관상을 봤을 때 관상이 너무 맑게 생겼으면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탁할 때 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반드시 우매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 결국은 부와 수 오래 사는 것은 명예와 오래 사는 것은 이 탁한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게 되는 거는 청하게 되는 그 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외로운 거죠. 그래서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 그런 말처럼 이 우리가 관상을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너무 깨끗하게 청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얼굴이 약간 탁기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지 말고 그 탁한 곳에 뭐가 있다? 부자.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때를 탈 수밖에 없어요. 때안 타고 청하게 살면서 부자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주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기가 그 탁함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련을 할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 탁한 게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 수련할 때도 보면 탁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탁기가 있는데 너무 이게 그 청한 사람들은 기, 우리가 이제 보통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기의 그 힘도 강하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기가 강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자기 주체 세력이 강한 주체 그런 생각들이 강한 사람들이 탁기가 많다. 기 수련할 때도 그렇게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 일맥상통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맑으면 그것이 귀하긴 하지만 외롭고 그렇다고 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쁘거나 어리석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 부와 그 다음에 수명 이것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자기 애들을 무균 상태에서 집에서 키운다고 소독하고 막 그랬었죠. 한번 그런 신문기사 본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귀한 자식은 적당히 좀 돌리면서 그래서 좀그 면역력이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수, 부자와 수, 자, 부수, 부유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많다. 뭐가? 두텁고 중. 몸이 좀 두툼하고
중후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너무 삐쩍 마른 사람은 오래 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약간 살집도, 나이 들면서 우리가 그렇죠. 살집도 좀 있고,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체력이 좀, 건강을 이제, 뭐 운동을 통해서 하겠지만, 살집도 있고, 힘이 좀 있으려면 근육도 있고,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거지, 그냥, 이 탁기 없이 막 늙은다고 해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남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참 맑게 생겼는데 때 하나도 속세를 하나도 때에 묻히지 않는 그런 아주 선비 같은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도사가 아닌 한 일반인이 그렇게 되는 한그 사람은 오히려 요절할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다. 크게 되더라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세상 살면서 때를 묻히고 사는 사람들은 부귀와 오래 살 수도 있다라고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남의 관상을 볼 때, 또 관상이 아니라도 우리가 남을 순간 딱 보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